안녕하세요. 새해 새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어학 남기석입니다. 저는 박수 안 치셔도 돼요. 저는 여기 있는 밑에 음성과 음운론, 형태론, 음이론, 화형론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앞에서 저기 합격 가이드, 합격 전략 가이드 자료가 나갔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이제 임용의 특히 전공 용어의 이제 기출 분석과 경향 분석을 이미 했습니다. 그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확인 안 하신 분들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이제 영어학 중에서도 이 음성학 음운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학 여섯 문항이 나왔는데요. 뭐 통사론, 영문법 세 문항 나오고, 그리고 음운론에서만 뭐세 문항 나왔습니다. 이게 최근의 트렌드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 이제 나오고, 다행스러운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원래 종전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종전에 작년 뭐 재작년 어려웠는데,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좀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적응을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응이 좀된 상태에서 이번에는 또 다른 뒤통수를 맞고, 영어학 아마 다른 영역도 비슷하겠지만 영어학이 가장 그 뒤통수를 많이 때리는 그러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는 뒤통수 방지 프로젝트, 영어학이 되겠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이제 가르치는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미안합니다. 왜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어떤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안 나와버리면, 뭔가 언급을 하긴 했는데 좀 미진했다 싶으면 굉장히 마음이 좀 이렇게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왜 뒤통수 방지 프로젝트라고 얘기했냐면, 항상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시거든요. 항상 시험장 나오시면 항상 어디서 보긴 봤는데 이게 명쾌하진 않고, 이게 봤는지 안 봤는지도 좀 모르겠고, 뭔가 이렇게 뒤통수 맞은 듯한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약간의 이렇게 좀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 끝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뭐냐,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뭐냐, 뒤통수 방지 프로젝트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기출 문제를 잠깐 이제 언급을 할 건데, 보면서도 결국은 트렌드가 이렇게 되니까 어느 선까지는 제가 혹은 이제 우리 저희 팀에서 어느 선까지는 확실히 뒤통수 맞았다라는 느낌은 안 갖도록 제가 성심껏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가이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음운론의 이제 전공 A 4번, 5번, 그다음에 전공 B 2번 문제가 이번에 출제가 됐는데요. 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분석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분석된 것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뭐 전공 A 4번 문제였습니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흔히 이 스트레스트, 여기 이제 이게 답이 되겠죠. 이게 1번 답이고 이게 2번 답일 텐데, 굉장히 뭐 많이 언급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음운 규칙하면 기본적으로 뭘 생각하라고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합니까? 음운 규칙하면 그냥 일단 머릿속에서 가장 까다로운 게 바로 이 스트레스하고 그다음에 실러블이에요. 스트레스하고 실러블을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무조건. 어려운 문제들은. 그게 이제 요즘 최근에 트렌드예요. 항상 그 어떠한 음의 인접 음들만 고려할 게 아니라 뭐까지 고려해야 된다? 스트레스하고 실러블을 반드시 우리는 고려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지문에는 스트레스하고 실러블이라는 언급이 없더라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문제 접근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최근에 트렌드였으니까. 지금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문제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아마 잘 푸셨을 것 같은데, 뭐 100점도 2점짜리고, 그렇죠? 뭐 obligatorily, nasal assimilation. 보통 우리 이제 한국말로는 nasal assimilation은 비음 동화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비음화랑 다르죠. nasalization하고 좀 다릅니다. 비음 동화는. 그래서 원래는 여기 이제 앵마, 이 기호를 앵마라 그러죠. 이 앵마라는 요 기호가 원래는 그냥 N이죠. 근데 발음 기호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N이 뭐 앵마가 되거나 아니면은 M이 되거나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발음상, 그죠? 이렇게 N이
이렇게 되는 것들. 그쵸?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는 보통 네이셜 어시뮬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장을 아는데 결국은 이제 역시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환경을 물어본다 그랬죠. 그죠? Phonetic environment 혹은 컨디션을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음성적 환경을 물어본다. 그래서 이 앞뒤에 있는 요 앞뒤에 있는 환경을 이제 살펴보면서 푸는 어렵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다. 그렇죠? 어렵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다. 그냥 앞뒤에 있는 환경. 물론 이제 모음의 환경을 봐야 되는 이제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모음이 나와 있으니까 아마 그 모음의 어떤 특성, 모음에 달라붙을 수 있는 특성은 초분절 음소라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스트레스 같은 게 달라붙죠, 모음에. 그죠? 자음에 붙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모음과 관련된 어떤 자질이, phonetic feature가 달라붙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해도 뭐 적당히 답을 낼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조금, 그래도 수월했던 문제 같아요. 아, 이 문제가 근데 이게 만만치 않은 문제였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으면서 어려운 문제죠, 이게. 왜냐면, 여기 이제 그대로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편하게 보시라고 이 텐스 바울하고 여러분 렉스 바울이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구별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이제 어떻게 다르다. 텐스 바울은 이거고 렉스 바울은 저거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나눌 텐데 그 기준이 되는 기준은 그 정의인데 그 정의를 이제 살펴보면. 문제가 되는, 그 정의나 기준의 문제가 되는 카운터 이그잼플이 등장해요. 맞죠? 항상 카운터 이그잼플, 발레 같은 것들이 등장하면 이제 그게 까다로운 거잖아요. 그게 이제 뭐 시험 문제 나온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제시하는데, 여기 이제 문제 1, 문제 2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두 개의 문제점을 이 지문에서 제시해요. 그냥, 지문은 다 살피지 않고, 그냥 본격적으로 그냥 핵심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는 이 O와 이 우리 오픈 오라 그러죠. 오픈 오. 오긴 온데, 뭐 이쪽이 이제 오픈 됐다 그래서 이제 오픈 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오우, 이거와 오픈 오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while이 있으니까 while은 여러분 뭐 대조 대립이니까 이쪽과 이쪽이 다르죠. 이 phonological classification하고 이쪽은 phonetic classification이에요. 서로 다르죠. 둘다 이거는 tense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while 하면서 누구만 요것만 이제 렉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텐스로 연결되고 그쵸? 이렇게 텐스로 연결되고 요건 렉스로 연결되고 그 앞에는 이 while 앞에는 포놀로지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의문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두 개는 그냥 다 텐스인데 이거 포네틱 살짝 이제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한테 아 이게 음성학 과 의문론이 다른 지점인데 사실은 그걸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요 포놀로지를 우리는 의문론이라고 그러고 이 포네틱 그죠? 포네틱스 이거를 우리는 음성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른 걸 지금 여기서 지금 언급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것을 이제 바로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바로 할 거예요. 바로 물론 이제 아주 간단한 얘기를 하겠지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근데 막상 보면 이게 또 쉽진 않아요. 그 용어 간의 어떤 차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뭐 어차피 우리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면 이제 얘는 뭐, 이 의문론적 관점에서는 텐스고, 이 오픈 오는 렉스고. 그런데 이거를 포네틱 음성적 혹은 음성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요 오는 결국은 렉스가 되고 요것은 텐스가 된다. 그럼 굉장히 이게 혼동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정의하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정의하고. 정의가 아니라 분류를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분류, classification.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지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두 번째 문제점에서 여기 빈칸이 뚫려서 여기 이제 집어넣는 건데 얘는 이제 그렇다 치고 요것도 이제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통상적으로 이제 의문론과 음성학을 이제 굉장히 유사하게 바라보거나 좀 다르게 바라보거나 할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은근히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대충 같은 거야, 라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런 게 이제 뒤통수 방지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알려드리는 거죠. 이건 다른 거다. 근데 이게 약간 좀 패러독스예요. 다르지만 같다. 또 이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지점을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되죠. 영어학이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지점이 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요것은 이제 뭐냐.
그래. 그러면은 지금 여기 포네릭 나왔잖아요. 포네릭 하기에는 분명히 얘는 뭐라 그랬죠? 렉스라 그랬어요. 그럼 얘는 이쪽에서는 그냥 뭐예요? 렉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쵸? 그래서 이 렉스 얘기가 나오면서 이 렉스 바울 중에 이 포네릭한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얘도 지금 렉스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렉스 바울이 뭐죠? 그 렉스 바울 중에서 지금 여기 숏한게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롱한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뭘 골라야 되냐면 긴 거. 여기 이제 듀레이션이 나오는데 듀레이션이 이제 롱 쇼트를 얘기하는 거죠. 보통 이제 장단이라고 이제 한국말로 표현하는데, 장단 측면에서 이 렉스 바울은 일단 어떤 느낌이에요? 렉스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도 렉스 바울은 숏하다고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냥 텐스는 좀긴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발음 기호를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사전에 이런 사전도 많잖아요. 얘를 우리 음성학 음운론 관점에서 이제 표기를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이제 영어학 시간에 표기를 하면 얘는 이렇게 표기하고 얘는 이렇게 표기하는데, 사전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이렇게 장단 표시를 붙여서 좀 길게, 이거는 짧게, 이렇게 해도 그냥 나오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그럼 이제 이게 우리는 요거는 텐스라고 이제 알고 있다. 예를 들어서 배워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라고? 요거는 이제 렉스라고 알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알면 그냥 끝나는 건데, 여기 또 요런 게 장단으로 우리는 또 사전 같은 어떤 다른 사전이나 이런 데 보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장단의 차이도 있는구나라고 느껴져서 이거를 이렇게 연결시킨다고요. 텐스는 길고 렉스는 짧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래서 요거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그런 문제점을 언급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답을 골라내야 돼요. 그 렉스 바울이 여기 적혀 있는 거죠. 자, 요 중에서 과연 어떤 게좀 길까? 이 생각을 하는 건데, 요 때는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에, 그러면 이제 모든 음의 어떤 정의를, 그러니까 모든 음의 어떤 여러분 장단이나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것 같아요. 왜냐면, 음성학 하면서 저 음들의 장단 길이에 대해서 순서대로 뭐 이렇게 뭐가 좀더 길어?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은 없을 거예요. 얘네들 중에서. 그죠? 얘네들이 어느 게더 길고 막 이런 거. 아마 이건 영어학 수업을 계속 듣더라도 어느 게더 길다 이런 말안 하거든요. 왜냐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무슨 뭐 장단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음들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예, 여러분 모음 차트표를 보시면 거기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모음 차트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텐스하고 마이너스 텐스라고 돼 있는 게 렉스가 되죠. 네. 요게 이제 여러분 렉스가 되는 겁니다. 밑에 있는 게. 그쵸? 렉스가 되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요거를 하나의 이제, 자, 하이 프론트 바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요게 아까 얘기했던 요거죠? 이 단어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여기 이 단어에 해당하는 그런 발음 기호가 되겠죠. 그쵸? 그랬을 때, 이 각각 이렇게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우리는 알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애매한 거야. 예, 이두 개가. 그래서 방금 전에 이게 아까 오우하고 아까의 발음 교육이 이렇게 이거 똑같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거를 둘이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요 지점을 이제 지적한 게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지적하게 있는 게 요거 얘예요. 그러니까 딱이 차트표에서 딱이두 지점을 지적한 거야, 그냥 지금. 그거로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가장 우리가 좀 그냥 평상시에 느껴도, 야, 이거는 어떤 책에서는 이거를, 지금 여기서는 마이너스 텐스라고 돼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얘보다 마이너스 텐스, 즉, 렉스적이라 이거예요. 근데 또 어떤 책에서는 이걸 또 텐스라 그럽니다. 그건 또 다른 또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건 또 이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바울 할때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문제시 되는 지점을 이제 언급하면서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물론 이제 뭐 이론을 다 알면 좋겠습니다만 이제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렉스 바울 중에서 여러분이 이제 고르셔야 돼요. 어떤 게좀더 길지? 그러면 이제 느낌이 싹 옵니다. 요거는 어때요? 다시 이제 차트표를 보시면 여기 있는 게 이제, 예, 텐스죠. 위에 있는 게 여기. 요거를 보시면은 여러분
요거 할 때. 얘는 요거. 요 발음 이렇게 대응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발음할 때 요거, 요 발음할 때 요거. 이건 렉스죠. 텐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는 벌써 어떤 느낌이 딱 들어요. 둘 다. 이거는 짧죠. 이건 확실하게 왜냐면 얘도 어떤 기호로 쓰죠? 사전에서 이런 걸 붙이죠. 얘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아 이게 약간의 이제 이런 거 소거법이라고 하는 거야. 얘는 아니야. 얘는 아니야. 이렇게.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어느 정도의 여러분 요령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시험을 대비한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아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 약간의 요령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잖아요, 지금. 그죠? 제가 말한 게 맞죠? 이렇게 해서 하나씩 제거하다 보면 남는 거는 발음을 또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N은 어때요? 입을 쫙 벌려야 되죠. 제일, 여기 제일 밑에 있다는 거는 혀를 밑으로 쫙 내려야 됩니다. 에, 이렇게 그냥 쫙 내려야 되죠. 저는 토종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 발음은 정말 꽝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다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발음 뭐 이런 걸 보지 마시고 이제 다른 여러분 영상이라든지 그런 요즘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라든지 아주 우리 인터넷에 보면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죠? 이 발음을 잘 하시는 분들이나 아주 그래픽으로 잘 나와 있는데 그 보시면 에 이렇게 해서 이건 확실히 긴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여러분 생각을 하셔도 분명히 되겠다. 여기 있는 여러분 여기 렉스 발음 보세요. 하나, 둘, 그죠? 셋, 넷, 다섯. 근데 아까 얘는 뭐라 그랬죠? 포네틱스 차원에서는 분명히 얘는 렉스라 그랬어. 그죠? 그럼 렉스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얘가 답이 될 가능성이 확실히 높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개념과 원리를 알게 됐어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개념이 모여서 이제 원리가 되는데, 이 개념과 원리를 이제 알게 됐지만, 여기 시험 문제 적용하는 부분은 또, 조금 다른 지점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소거법 같은 거. 아, 얘는 그래. 얘는 아니야. 얘는 짧았어. 얘는. 그죠? 얘에 비해서. 그죠? 이런 기호가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얘도 기호가 어때요? 얘도 기호가 이렇게. 이런 기호를 점을 붙여서 좀 길다 그러잖아. 그럼 얘는 짧은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이 소거법을 여러분 얘 아니고 얘 아니야 이렇게. 얘는 길지 않아 이렇게 해서 긴 거는 얘는 좀 길어. 뭐 나중에 하면서 이렇게. 그렇죠? 아까 이것도 아니었고 분명히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개 중에 조금 여러분 상대적으로 좀긴 거를 골라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약간의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 때는 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가끔씩 보면. 예, 좀 아쉽지만, 그죠? 다 알면 좋겠지만. 그래서 자꾸 제가 뒤통수 방지 프로그램을 강조할 때, 이런 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정에 있어서는 빠짐은 없고,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싶고. 그렇지만 또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소고법 같은 것도 있듯이, 이 어떤 효과적인 결과를 지향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 그래서 같이 언급을 제가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지점을 같이 제가, 약간의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푸는 방법 같은 거라든지,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좀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예, 이게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약간은 뭐,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개념과 원리가, 충만하셔야 되는 분들이긴 하죠. 그래서 최대한 제가 개념과 원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도 그래도 한번 우리는 효과적인 결과를 한번 지향해보자.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시험 대비용 방법론도 제가 가끔씩 언급을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이런 측면에서, 기출들을 한번 이제 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제도 여러분 또 의문 규칙이 나왔죠. 그죠? 뭐 다크 엘. 예. 다크 엘 하면 여러분 뭐 클리어 L과 또 대립되는 그런 L이죠. 예, 다크 L. 그럼 반대는 또 클리어가 있습니다. 그럼 다크 L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푸는데 크게 이제 지장은 없었을 것 같은 느낌이죠. 왜냐면 얘는 말 그대로 그냥 인자분만 보면서 풀수 있지 않냐. 그죠? 이 L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그 뒤에 있는 요 음들의 공유 자질만 뽑아내면 되는 거니까. 내추럴 클래스라고 하는 그죠? 공유 자질. 그죠? Shared feature, shared phonetic feature. 이것만 딱 뽑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는 여러분 풀수 있다. 여기 전부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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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음들을
예, 요 음들을 가만히 보면 요건 이제 프론트 바울이다. 그쵸. 앞에 소리. 차트에서도 프론트 바울임을 알수 있죠. 그쵸. 다 프론트 바울이죠. 쫙. 여기까지. 아까 래쉬. 그때도 있었잖아요. 그죠? 다 프론트 바울이다. 이렇게 여러분 결국 이게 개념이잖아요. 이 개념만 여러분 탑재돼도 문제 푸는데 그렇게 뭐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 뭐 그런 식으로 이거 문제를 좀 해결하는 뭐 그런 것들도 있다. 이 포컬라이제이션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잘 아시는 이제 막 모음처럼 발음한다는 거죠. 여러분 밀크 발음할 때좀 과장되게 그냥 미우크처럼 발음하잖아요. 우처럼. 그래서 보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환경만 보면 되죠. 환경만. 뭐 앞에는 L 앞에는 모음이 있고, 그죠? L 앞에는 다 지금 모음이 있고 뒤에는 지금 이거 지금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 뭐죠? Word finally다. 아니면은 뭐가 있어? L 뒤에 잠이 있거나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대로 이렇게 기술하시면 되겠죠. 여기가 이제 모범 답안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개의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선을 보인 거고 아마 좀 분석하신 분들은 뭐 이번에 의문론 문제는 좀 그래도 할 만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통사론 문제가 좀 까다로웠습니다. 그 사실은. 네. 자, 어쨌든 네, 앤드루 체 선생님이 이제 또 열심히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해주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바로 우리는 나름대로 또 진도를 나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첫 수업이라서 뭐 이렇게 많은 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보다는 이제 하면서 차근차근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첫 번째. 포네틱스. 그렇죠? 음성학인데요. 당연히 이제 소리를 연구하는데 보통 이제 스피치 사운드라 그러죠. 사운드 사운드인데 이제 인간의 말소리에서 스피치 사운드라고 하는 걸 연구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소리 연구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이거죠. 참고로 여러분들 그 프린트는 강의 자료는 다 지금 갖고 계시죠? 그 요약해 놓은 거예요. 우리 교재를 요약해 놓은 거고요. 이 파워포인트는 또그 지금 우리 교재를 더 요약해 놓은 거고요. 그죠? 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재가 있고 그 교재를 요약한 게요 여러분 강의 자료고 여러분 다운 받을 수 있는 강의 자료고 그리고 지금 갖고 계시는 강의 자료고 그리고 그걸 좀더 요약한 게요 파워포인트 내용이다. 같은 거예요. 그죠? 뭘 조금 추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금 소리 연구의 두 가지 측면이 있어서 하나는 물리적이고 하나는 심리적 추상적이라 그랬는데 이제 이게 바로 무슨 지점이냐면 여기 밑줄 쳐 있지만 이게 바로 포네틱스의 바로 연구 대상이 되는 거죠. 이 피지컬하다는 거는 여러분 액추얼이라는 말하고도 등가물이죠. 같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들리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해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들리거나 말하는 그죠? 그런 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이 반대로 심리적 추상적이란 말은 이게 뭐 그냥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뭐 심리적이란 뜻인데 추상적이란 말은 뭐 일반적이고 뭐 그런 느낌인데 요게 당연히 이제 우리 이제 생각하기로는 요렇게 연결되면 이것은 아마 좀 포놀로지 쪽하고 연결되는 느낌이 있죠. 확실히 포놀로지하고 연결되는 이게 지금 대립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우리가 앞에서 기출 문제에서도 아까 제가 강조한 게 있었잖아요. 강조는 아니고 언급한 게 있었어요. 바로 여러분 약간의 이건 차이가 있죠. 그렇죠. 이두 개의 분야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좀 쉽게 생각하면요. 이건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개념이 모여서 뭘 만들어냅니까? 원리를 만들어내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두 번째 요 문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두 번째 이거 첫 번째 문장이라고 하고 소리의 두 가지 측면 물리적인 측면과 아까 물리적인 사운드와 심리적인 사운드, 추상적인 사운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읽어보시면 좀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포놀로지컬 패턴. 그것을 이해하는데 뭐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해되시죠? 얘가 뭐라고, 이게 여러분 동격이죠? 같은 거죠. 이게, raw material, 이게 바로. 원료, 재료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이걸 안다. 이런 얘기죠, 결국. 그죠? 아, 포네틱스가 뭐에 기반이 되고 뭐에 토대가 되는 겁니까? 의문론에. 의문론이 뭐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원리기 때문에 그래, 원리.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딱 느낌이 벌써 의문론 하면 가장 여러분 떠올리시는 게 바로 포놀로지컬 룰이잖아요. 규칙이잖아요. 그렇죠? 그 규칙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개념들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개념들이 들어갔잖아요, 그 안에. 그 개념이 모여서 원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딱 이런 개념이에요. 얘가 얘지 뭐. 따지고 보면 또, 그죠? 이게 애매한 지점이죠. 여러분, 이게 약간 패러독스 같죠? 다르지만, 결국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그런 지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일단 이해를 하시고, 제가 또 이제 요거의 구체적인 어떤 사례들을 분명히 또 뒤에 모음할 때또 언급을 하겠습니다. 모음할 때. 예.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피지컬 사운드를 연구하는 게 이제 음성학이다. 그래서 이제 이 피지컬하다는 건 결국은 뭡니까? 이거는 물리적 현상을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하냐 이거죠. It couldn't be better. It couldn't be better. 제가 지금 이 better를 얘기했는데 지금 발음이 안 좋죠? 확실히 발음이 안 좋습니다. 예. It couldn't be better. 약간 지금 영국식 억양을 흉내낸 건데 아주 좀 예, 조금 이제 제가 발음이 안 좋기 때문에 미국식으로 하면 어때요? It couldn't be better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분명히 이트 사운드가 서로 분명히 다르게 들리잖아요. 요게 여러분 뭐예요? 바로 음성학에서 연구하는 바로 실제적으로 들리거나 말하는 그쵸? 그런 사운드를 연구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 의문론은 이거는 머릿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하느냐 이거죠. 둘다 뭐죠?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런 기호를 한번 써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영국식 It couldn't be better. 네, 저도 좀 약간 소름 끼치는. 이거는 예, 말하면서도 예. 영국식은 저 아마 좀 어색합니다. 예. 그렇다고 뭐 미국식을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영국식은 뭐 말하면서도 조금. 요거는 어떻습니까? 이거 플랩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It couldn't be better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운드는 분명히 다른데 어쨌든 둘다 어떻게 생각하죠? 둘다 이런 머릿속에 이렇게 다 트로 인식을 하죠. 분명히 실제적이고 물리적으로는 분명히 다른 소리지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제 그런 게 이제 여러분 이제 음성학과 음운론의 어떤 뭐 차이 내지는 관련 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국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그래서 결국 뭐가 중요하냐 이제 소리의 두 가지 이제 가장 큰 메이저 클래스가 나오죠. 당연히 자음과 모음이죠.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겠다. 이제 오늘은 자음을 배우는 시간이죠. 자음에 대해서. 자, 그래서 자음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단어 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여러분 무엇과 같습니까? 한번 보세요. consonant. 이 자음이라는 거는 생산되는데 some restriction과 close in the vocal tract. 이제 영어학에 여러분 좀 이제 관심을 많이 갖거나 흥미가 이제 느껴지거나 이러면 여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딱 뽑아내기도 하죠.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생각에 같은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ovely. 나 이것도 영국 사람들이 말하는 건데. 하여튼 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자음이 분류가 되는 거죠. 이게 되게 두루뭉실한 단어죠. 어느 정도 그런 뜻이라 어느 정도 리스트릭션, 클로저. 리스트릭션하고 클로저는 여러분 뜻이 그냥 뭐야? 닫히거나 열린다 뭐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클로저는 닫히는 거죠. 닫히는 거. 혹은 좁혀지는 거. 좁혀지거나 닫히거나 뭐 같은 말이겠죠. 그러니까 문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문으로 생각하면 문이 여닫이 문 생각하면 돼요. 여닫이 문 이렇게 열리는 거. 그죠? 오픈. 그다음에 이제 클로즈 이렇게 좀 좁혀지고 닫혀지는 거. 그거를 이제 리스트릭션, 클로저라 그래. 당연히 여기서 지금 이 썸이라는 단어 때문에 자음들이 분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썸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뭐 털을 리스트릭션 하면 이제 어떤 의미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에서 리스트릭션 하면 그거는 또 이제 무슨 의미 되고 뭐 이렇게 돼서 결국 이 단어가 제가 볼땐 제일 중요한 단어인데 어떠셨습니까? 저랑 일치했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내용어 컨텐트 워드하고 펑션 워드 기능어가 있으면 어디에 초점을 더잘 둘까요? 그럼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기능어죠, 기능. 고수는 기능어예요. 고수는. 아, 콘텐츠 워드에 어차피 우리가 잘하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같은 거잖아. 그 여러분들 너무 잘하시는 거잖아. 그러면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여러분 기능어에. 기능어가 어떤 거죠? 여러분 뭐 접속사니, 전치사니, 대명사니, 조동사니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에 여러분 더 초점을 더 두는 분들은 조금 더 고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조금 더. 워낙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같은 내용어들, 컨텐츠 워드에 좀더 집중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 물론 이거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뭐 그런 관점이 있으니까. 예. 자, 어쨌든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해서 이제 이 단어를 이제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쭉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뭐 때문에 이 리스트릭션이나 클로저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여러분 그 에어플로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포네틱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이 에어스트림 메커니즘이에요. 에어스트림이나 에어플로우랑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공기의 흐름이 허파에서 공기가 이제 거기서 뿜어져 나와요. 펑 뿜어져 나오면서 그 공기가 어디로? 여러분. 이제 결국은 입속으로 들어와요. 그죠? 입속으로 들어와서 그게 밖으로 이제 방출되거나 아니면은 되는 거잖아. 그죠? 밖으로 방출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그냥 있거나. 근데 주로 이제 방출되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그런 지점을 여기 이제 임피디도 이제 그걸 방해하는 그런 흐름을 좀 방해하는 그런 정도에 따라서 자음이 분류되고 하여튼 방해만 조금만 되면 그냥 다 뭐라 그러는 거죠? 자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죠? 여기서 나오는 게 어딘가에서 뭐하면요? 어딘가에서 리스트릭션 되거나 클로저 되면 그거를 뭐라 그런다? 자음. 그러면 이 단어를 여러분 제가 한번 요거로 바꿀게요. 노로 바꾸면 이제 뭐가 되죠? 한번 질문 드리는 거야. 노로 바꾸면 어떤 게? 모음이 되는 겁니다. 모음. 바울이 되는 거죠. 이 단어를 이제 여러분 뭐 토르로 바꾸면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죠. 토르로 바꾸거나 아니면 파셜. 토르, 파셜. 이렇게 바꾸면 이제 어떤 의미 되겠다.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사실 이게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이런 이 단어 하나, 이 썸이라는 이한 단어가 이렇게 또 나름대로 파급력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얘기했죠. 이제 에어스트림 메커니즘으로 소리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지금 이걸 왜 하냐면 이게 바로 여러분 뭐예요? 음성학의 토대예요. 토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음성학의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있는 여러분 보컬 트랙이죠.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그 보컬 트랙이란 말을 우리는 트랙이란 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트랙. 그래서 뭐길 한자로는 도. 그래서 이걸 보컬 트랙 하면 성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소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뭐 통로 정도의 의미인데 사실은 뭐랑 동일할 것 같아요. 이게 보컬 트랙을 다른 말로 하면요. 좀 화끈하게 하면 발음 기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결국 그죠? 발음 기관이겠지. 소리를 낼수 있게 만드는 통로인데 그 통로가 결국 뭐가 돼요? 뭘 지나갑니까? 막그 통로에 뭐가 있어? 발음 기관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걸 발음 기관이라고도 여러분 얘기합니다. 보컬 트랙을. 알았죠? 그러면 여기 조금 흐릴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바로 그 통로의 시작이 나와요. 여기 밑에는 이제 여기가 지금 목이거든요. 이게 여기 이제 볼록 튀어나온 게 이제 아담스 애플이고 이제 중요한 바로 여기 레링스가 있는 여기 여기가 이제 K잖아요. K 여기 좀 K로 되어 있는데 후두죠. 후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관문 이 퍼스트 첫 번째 관문이 이제 생기고요. 그렇죠. 여기서 예. 이제 요걸 좀 자세히 또 얘기하겠지만 일단 첫 번째 관문이 여기야. 그럼 두 번째 관문은 어디죠? 딱 그냥 그림만 봐도 요 지점이죠, 지금. 요 지점. 요게 이제 요 G가 지금 유볼라. 그래서 이거는 목젖인데 이 목젖보다도 사실 여기 D번에 있는 요 지금 D번에 있는 게 이제 요거거든요, 지금. 벨럼이라는 요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제 이쪽 코로 들어가는 이코 속으로 들어가는 코 속은 이제 네이저 캐비티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네이저 캐비티. 코 속으로 들어가는 그 공기의 흐름을 막아버리거나 아니면 이걸 이렇게 밑으로 그냥 내리면서
코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바로 우리가 콧소리라는 비음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그런 또 관문이기도 해요. 이게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1차 관문, 그 다음에 이게 몇 차 관문입니다. 이게 세컨 2차 관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구강 안에서 벌어지는 게 바로 3차 관문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바로 여러분 이 보컬 트랙이 왜 중요한지 이제 얘기해주고, 이렇게 소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관문을 거치면서 이제 여러분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자음과 모음이 만들어지는데, 모음은 생각할 게 없어요. 왜? 아까 분명히 no restriction, no closure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뻥 뚫려 있는 거야. 그냥 열려 있는 거야. 다 열려 있는 거야. 그냥 쫙 다. 맞죠? 그런가요, 과연? 제가 지금 얘기했어요. 영어학을 항상 하다 보면 다 뚫려 있는 거야. 다 열려 있는 거야. 그랬는데 어떤 지점이 열려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지점이 열려 있지 않을까요? 모음인 경우에는 모는 열려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영어에 있어서요, 영어에 요거는 이렇게 닫혀야지,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닫혀야지만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돼. 네, 왜냐하면 영어는 모음이 뭐야? 네이절하지 않아요. 영어는 모음이 뭐라고요? 영어 바울은 여러분 혹시 네이절 바울이라는 말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네이절 바울보다는 바울은 기본적으로 영어는 오럴 바울이에요. 불어는 네이절 바울이 있습니다. 그죠? 불어. 불어는 좀 막 이렇게 코소리 많이 내잖아요. 앙앙앙 그러잖아요. 막 그죠? 앙팡 막 이러고, 그지? 인펀트가 아니라, 그죠? 막 걔네 그렇게 하잖아요. 어쨌든 저는 뭐 이제 하여튼 제가 눈이 말씀드리지만 제 발음은 여러분 그냥 무시하시면서 그냥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네이절이 아니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럴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얘는 코 속으로 들어가는 거 차단하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 좀 닫혀줘야 돼요. 요거.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이제 뭐 다 뚫려 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또 뭐한 거다 이런 얘기죠. 아, 물론 이제 하면서 여러분이 또 느끼실 겁니다만. 자, 이렇게 여러분 3차 관문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관문부터 당연히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첫 번째 관문 바로 1-1. 이게 여러분 뻔히 뭐가 나오는지 이제 예상이 되는 지점이죠. 바로 이게 1-1. 그지? 바로 뭐가 나옵니까? 처음에 voiced 하고 voiceless가 나요. 이게 첫 번째 관문에서 만들어지는 여러분 사운드의 속성이에요. 사운드의 특성이 하나 딱 등장하는 거예요. feature라고도 얘기했죠. feature. 그죠? 맞죠? feature라고. 뭐, 나중에 이제 또 우리 변별 자질, 뭐 이런 것도 할 텐데, distinctive feature, feature, phonetic feature, 이제 이런 것들 또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앞서서 뭐가 있었냐면요. 앞서서, 여러분, 이게 뭐죠? 조금은 흐르실 수 있는데, 그냥 자음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재에도 다 있으니까, 이 자음표. 이 자음표는 잠깐 보시면요. 이쪽에는 이제 플레이스라고 되어 있고, 이쪽이 매너라고 되어 있어요. 이쪽은 이제 플레이스고, 이쪽은 매너인데요. 플로시브는 이제 스탑이라고 되어 얘기하고, 여기 이제 여기가 뭐죠? 여기 VL 그랬는데, 이게 voiceless가 됐고요. 이거는 voiced가 되죠. 이건 무성음, 이건 유성음, 뭐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표가 이제 쫙 다, 여러분 보시면, 맞아. 이 표 뭐, 여러분이 쉽게 이제 알 수 있는 표현이 표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 좀 외워주실 건 외워주셔야 돼요. 용어적인 거 좀 외워주셔야 돼요. 이 음성학에 있어서 가장 포인트는 또 이게 암기를 또 해야 되죠. 여러분 이해하는 건 암기는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공부의 또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암기를 반드시 또 해주시면서 여기 지금 이렇게 표의 자음에 대한 이제 유형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기준들도 이렇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게 뭐 여러분 기준 이게 1, 2, 3이면 그죠? 이해할 겁니다. 이렇게 기준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첫 번째 기준을 지금 예로 삼아서 지금 얘기하는 거지만 어쨌든 저 표를 보면 저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절도 어떻게 되죠? 사실은 네이절도 여긴 그 뭐겠습니까? 요거는 오럴이겠지 뭐. 그쵸? 여기하고 여기는 얘만 네이절이겠죠. 뭐. 그쵸? 이렇게 또 분류가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표를 여러분이 일단 이게 전체적인 이제 우리 수업에 이 지금 오늘 컨서넌트를 한다 그랬는데 그 수업에 컨서넌트라는 그 어떤 목표 지점의
최종 결과물이에요, 이게. 이 표로 이해하면 끝. 뭐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약간의 또 주의할 사항들이 있겠습니다만, 요걸 여러분들이, 한번 일단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여기 제가 이런 말 써놨어요. 그냥 유무성이라고 써놓지 않고 뭐라고 써놨죠? 왜 모음이라는 말 안 썼을까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 제 파워포인트 상이나 여기 강의 프린트에만 있는 거예요. 교재에는 이렇게 나와 있진 않을 거예요. 그죠? 좀 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하는 말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잘 보시고. 자, 이해되시죠? 지금 왜 자음이라 그랬는지. 모음은 어차피. 모음은 어차피. 바울은 어차피 뭐죠? 그렇죠. 이건 얘는 다 이거 아닙니까? 얘는 보이스 리스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 유무성의 이런 구별이나 이런 차이는 어디서만 중요하죠? 자음에서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음에서의 유무성이란 말을 썼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뭘 배우는 거죠? 이거 가만히 보면요. 어떤 타이틀이 있으면 그 타이틀 위에 또 큰 타이틀이 있는데 이 큰 타이틀은 당연히 뭐죠, 여러분? 컨소넌트예요. 그렇죠? 컨소넌트. 그래서 여러분 이 컨소넌트라는 걸 생각하고 이제 보이스트하고 보이스트. 물론 이제 아니 뭐 바울도 보이스트인데 뭐 같이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보시면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럼 1-2도 마찬가지 이제 자음에 관련된 거겠죠. 그죠? 모음보다는 맞죠? 1-3도 마찬가지고 이 1, 2, 3가 당연히 가장 중요한 뭐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자음에 가장 중요한 뭐 세 가지 속성 아닐까요? 1-1, 1-2, 1-3 우리 교재에도 있고 여기 지금 우리 강의 자료나 여기 지금 제 파워포인트 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보시면 아시겠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1-1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제가 그림 그리는 재주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재주가 많이 없네요. 그죠? 발음도 안 좋고 뭐 그림 그리는 것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가 이게 이제 코고요.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림상으로는 입술이고요. 이빨이고요. 여기 이게 치경에 에비올라리치, 그다음에 여기 입술, 그다음에 아랫니, 여기 이제 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어요. 지금 좀 흐릴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진하게 이제 표현드린 건데 여기서 이제 먼저 뭐예요? 여기 아까 얘기했던 여기 K라는 여기 이제 K라는 레링스에서 여기 이제 보컬 코드가 어떻게 도망갔네요? 성대 후문. 성균관 대학교에 당연히 후문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그냥 성대는 후두. 그 뭐 있어 또? 성문 있고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제가 이런 거 좋아한다 그랬죠. 뭐 외울 건 외워야 되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라도 외우자. 성대 후문. 그래서 여러분 그 이 레링스가 여러분 후두거든요. 이 후두 안에 이 후두는 이제 여기를 통칭해서 이제 후두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담 세플 그 이제 부분을 이제 우리가 레링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특히 이제 이 부분이 레링스인데 이 레링스 안에 바로 여러분 보컬 코드라는 성대가 있는데 이 성대는요 여기 그림에도 있지만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게 하나의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아마 이건 인터넷을 보시더라도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인터넷. 그랬더니 주로 이제 보컬 그 노래 있죠 노래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 이 성대에 대해. 그래서 보니까 거기도 이제 사진이 다 올라와 있어 성대가. 그래서 이제 우리 성대를 촬영했을 때 이제 이렇게 이게 V자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여다지문처럼 열렸다가 닫혔다가 이게 당연히 이게 문이잖아 문. 그렇죠 문.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또 제가 지금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문. 성문은 또 이런 여러분 글라티스라는 이제 표현을 또 쓰죠. 우리 프린트문에도 있습니다만. 글라티스. 이 성문. 그러니까 지금 이 보컬 코드가 이게 보컬 코드인데 이게 이제 여닫는데 요 지금 요 통로 있죠. 여기. 요 오프닝이라 그러는데 이 오프닝을 우리는 이렇게 글라티스라고 성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관문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여러분 후두, 성대, 이 글라티스 성문. 이건 그냥 다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냥 같이 한꺼번에 같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물론 이제 다 다르지만 성대가 그러니까 후두 안에 있는 성대가 쫙 열리면 그 열린 공간을 성문이라고 한다. 이 정도 이제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이게 여기 첫 번째 관문이라 그랬죠. 관문은 어떤 게 관문이죠? 쫙 열리느냐 아니면 닫히느냐예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 뭐가 결정되겠어요? 소리의 성질이, 자음의 성질이 결정되겠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 열리면 뭐가 되죠? 쫙 열려서 이제 공기가 허파에서 만들어진, 렁에서 만들어진 공기가 쫙 올라오면서 그냥, 쫙 열리면 그거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보이스리스. 무성음이 되는 거예요. 무성음. 성문이 쫙 열리면. 무성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무성음. 무성음은 말 그대로 이런 느낌이에요. 이것도 이런 말 하면 또 욕먹을 것 같은데. 무임승차. 무성음 무임승차. 죄송합니다. 예. 별 힘을 안 들고 그냥 쭉 올라오니까 막히지 않잖아요. 무임승차지. 아, 물론 이거는 그냥 되게 죄송한 말입니다. 사실은. 유머 같지도 않은 유머지만. 무임승차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촥 열리면서 그냥 공기가 싹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통과되는 거니까. 무임승차가 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억지지만요. 자, 하여튼 설명의 재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서, 아, 쟤는, 그렇구나. 쟤는 좀 약간 특이한 저 지점이 있다. 근데 그 지점이 또 나름대로 또 생각하면, 약간 웃기기도 하고요.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딱, 통과되면서 이제 두 번째 관문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요 지점은 얘기했어요, 제가. 그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지점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 첫 번째 지점에서 중요한 거는 보컬 코드가, 열리고 닫히는 거. 여기서는 이제 이 벨럼이라는 게 있어. 벨럼을, 다른 말로는 소프트 팰레트라고 하는데 이 벨럼이, 요 D번, 요 벨럼이 이렇게 올라가느냐 아니면 여기처럼 이렇게, 내려가느냐죠. 요것도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벨럼이 여러분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려가면 여기 통로가 열려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공간이 생겨서 이렇게 코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당연히 코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죠? 닫히면 어떻게 되게 올라가서 닫히면 당연히 구강 소리, 코 소리는 안 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제가 만들었겠죠. 벨럼이 뭐하면 내려가면 그다음에 이제 제가 뭘 쓰겠습니까? 내려가면 네이저리다. 네네 법칙. 벨롬이 내려가면, 로우어 되면, 네이저리다. 네네 법칙.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제 스타일을 좀 아셨을 거예요. 아, 얘는 저런 거 좋아하는구나. 이거는 여러분 무시해도 돼요. 아, 쟤는 뭐 강의를 되게, 뭐, 조금 이렇게 저렴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양해를 구하면서. 네네 법칙. 그러니까 이 벨롬이 내려가면, 내려간다는 얘기는 여러분 어때요? 이 통로가 생기면서 여러분 콧소리로 가는 통로가 생기면서 거기 그죠? 공간이 생기잖아. 그래서 콧소리가 나는 거죠. 그럼 이 콧소리를 우리는 네이절이라 그러니까 네이절. 그래서 내려가면 네이절 이렇게 해서 그냥 내내 이렇게 얘기한 것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관문.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구강 속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각종 발음 기관들이 관여하면서 이제 뭐야? 또 마지막 에어플로우들을 얘네들이 막아요. 그죠? 그 막는 걸 누가 하겠습니까? 여기 각종 입술이라든지 이빨이라든지 혀, 이런 것들이 하겠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딱 3단계까지 하면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자음이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특정 자음이 만들어지겠죠.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변수예요, 하나에. 이렇게 되면 요런 자음이 만들어지고 저렇게 되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입술이 딱두 개가 딱 붙어버리면 어때요? 딱 두개 붙어버리면 무슨 소리가 날까요? 너무 당연하게 입술 소리 이렇게 얘기하죠. 립스 그죠? 립이죠 그냥 립. 립 사운드 혹은 약간 좀 비싼 용어로 써서 레이비얼 사운드 뭐 이렇게 레이비얼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레이비얼. 우리 이제 다 여러분 자음 차트표에 아까 첫 번째 플레이스 첫 번째에 있던 건데 그렇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맞죠? 여기. 바이 레이비어 그러는데 바이라는 말은 여러분 두 개라는 뜻이니까 입술 두 개니까 그두 개가 딱 붙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쪽으로 쭉 하면서 이게 이제 입술이고요. 이쪽에 이제 입술 다음에 뭐가 있죠? 여기 표에 보셨지만 입술 다음에 뒤에 이빨 있고 이빨 뒤에 치경 있고 치경 뒤에 여기 뒤에 C, 하드 팔레트 경구개라 그래요. 경자 빼고 그냥 구개라고도 합니다만 하드 팔레트 뒤에는 이제 뭐야? 아까 D번 소프트 팔레트 이렇게 해서 예. 첫 번째 관문에서 보이스리스 만들어내고 두 번째 관문에서 이제 네이저라고 뭐 만들어내고
오럴을 만들어내고 네이저의 반대 대립적인 게 여기서 이 지점에서 대립적인 거는 오럴이래요. 알았죠? 네이저. 혹은 넌 네이저라고도 하고 오럴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이제 마지막 관문으로 가면서 이제 드디어 뭐를 봐야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자음표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다른 이제 요 이제 여러분 플레이스하고 이제 매너를 그 합쳐서 이제 뭐라고 할수 있어요. 이게 제3의 관문에서 만들어지는 음들의 기준점이 되는 애들이죠. 맞죠? 이해되시겠죠? 요거 저거 제가 1, 2라고 써놨는데 저건 그냥 편의상 써놓은 거고 결국 이 1, 2를 합쳐서 이제 뭐가 되죠? 요거 다시 한번 지워서 아까는 이제 조금 편하게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제는 이제 확실히 이게 첫 번째 관문에서 만든 첫 번째 관문에서 만들어진 거. 그다음에 이제 이게 세컨 두 번째 관문에서 만들어진 거. 그래서 이제 네이저가 오럴이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 요게 이제 세 번째 썰드. 그죠? 썰드 스텝에서 만들어지는 자음의 기준들입니다. 저기 플레이스하고 네이저. 그래서 이렇게 알면 여러분 다 아신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 뭐냐, 어떤 의미 뭐냐 외우셔야 되죠.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요런 거. 예. 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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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지. 이런 걸 여러분이 뭐라 그런다? 그러면 빨리 이렇게,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쵸?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도, 열심히 외우시리라고 봅니다. 자, 요게 이제, 자음이 완성된 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좀 수월하게 가겠죠, 이제. 예, 이제 포인트 되는 얘기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 힘드시죠? 예, 이게 되게 재미없는, 저도 최대한 이걸 어떻게 재미있게 하고 싶어도 재미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약간 뭐, 아까 뭐 내내 법칙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약간의 유머를 드리려고 하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더안 웃겨서 역효과가 나고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만 미리 제가 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처음 보시면 여기에 이제 봤으니까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보이스트하고 보이슬리스 사운드는 자음에서의 유무성이고 일단은 모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음은 다 유성이니까 그럼 빼는 거야. 자, 그러면서 아까 있죠? 후두 안에 한 쌍의 조직체 바로 보컬 코드가 있는데 하면서 이제 이건 한국말로 해놓고 이건 없으니까 제가 이제 해놓은 거고 요걸 이제 싹 우리 교재에도 있죠. 요 말은 교재에도 있고 여러분 프린트에도 있고. 자, 어떤 경우에는 보컬 코드가 이제 요걸 영어로 이제 우리는 표현해야 되죠. 어파트. 그 다음에 이제 어파트가 있으면 여러분 또 뭐가 있겠어요? 반대인 투게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성대가 어파트. 어파트라는 건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열린다는 뜻이죠. 그죠? 오픈이죠. 그죠? 투게더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죠? 예, 클로즈.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리스트릭션, 클로저 이게 바로 얘죠. 투게더. 그래서 이 보컬 코드 두 개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죠? 한 쌍의 조직체로 구성된 거. 두 개. 그러니까 두 개니까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이게 딱, 어떻게? 떨어진다는 거 이거예요. 문이 열리면 이런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구멍이 생기죠? 아까 얘기했잖아. 무임, 승차, 무성음. 됐죠? 그 다음에, 이 투게더, 붙으면. 예. 이제 이게 문제죠. 붙으면 선생님 뭐, 그냥 뭐, 끝이지 뭐. 이게 아니죠. 붙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못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와요. 이게 어떻게든 삐죽고 막. 그러니까 여기서 막 성대에서 여기서 막 부르르 떨죠 얘가. 그걸 이제 바이브레이트라고 잘 아시지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하고 즈 발음할 때 완벽하게 느껴지죠. 스하고 즈를 발음해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너무 잘 아시죠. 스안 떨리죠. 스 하면 떨리죠 여기서. 그게 이제 이 관문을 막 비집고 막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닫히긴 닫히지만 그러니까 완벽하게 닫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안 그러면 완벽하게 닫혀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소리가 그냥 안에서 죽어버리겠죠. 안 나겠죠. 소리가.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걸 항상 뚫고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지점으로 이해하면 되고, 그래서 결국 걔가 이제, 이 공기의 흐름이 어쨌든 뚫고 들어와서도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어디로 들어옵니까, 여러분? 이제 구강으로 이제 뭐 들어오게 되겠죠. 결국은, 그죠? 자, 어디를 지나서요? 영국에를 지나서 아까 얘기했죠. 네이저를 만들어내는, 네이저가 오럴을 만들어내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음들은 또 여기 투게더 하는 음들은 여기 밑줄쳐놨죠.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고요. 여기 어파트는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원서들도 뭐 여러분 잘 읽으실 것 같아요. 바이브레이트라고 나오고 진동한다, 부르부르 떨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설명했죠? 보컬 코드 사이 열린 공간을 글라티스
성대 후문 이렇게 제가 또 얘기도 했었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 voiceless가 voiced보다 더 기본적인 의미다. 더 기본적인 의미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일단은 좀 필요하겠죠. voiceless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무임승차라는 말이 왜 있냐면 힘이 안 들어요. 걔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도 기본적인 의미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덧붙여져야지만 뭐가 되는 거야. 뭐에 뭐가 좀 덧붙는단 말이 뭐겠습니까? 뭐 힘을 좀 더 주거나 이래야지만 관문을 닫는다는 건 여러분 힘을 준다는 얘기지 결국은. 뭐가 더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 보더라도 voiceless 사운드가 더 기본적인 의미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또 이건 자음 차트표를 보셔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어느 게 더 기본적인 의미인지 아마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걸 가지고 여러분 이 더 기본적인 의미임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항상 그 표시도 항상 이렇게 먼저 위에다가 해놓고 아니면은 이거를 왼쪽 오른쪽에다 이렇게 막 표시를 해요. 왼쪽에 있는 게 voiceless고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이건 상하하면서도 왼쪽 오른쪽을 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일부러 어떤 교재에서는 상하도 있지만 저렇게 어떤 교재는 왼쪽 오른쪽에 있어. 그래서 쭉 보시면서 좀 더 기본적인 음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요 지금 요 세 라인 안에서 요 세 라인 안에서는 확실하게 이 voiceless가 더 기본적인 의미를 알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여러분 이 세 라인을 보면은 여기는 뭐가 없습니까? 이 세 라인, 이 네이저부터 리퀴드 글라이드는 세 라인은 아예 뭐가 없죠? voiceless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이제 어쨌든 좀 더 기본적인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obstruent라는 말. obstruent는 또 다른 이제 클래스입니다만. 예,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세 개 얘기했는데, 이제 그 얘기를, 예, 그대로 연결해서 하면 되겠죠? 자, obstruent. 우리 보통 이제 이런 말 합니다. 진짜 사나이. 그 obstruent가 바로 뭐야? 진짜 자음. 이런 얘기죠. 그 약간 좀 그 말이 좀 어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죠? 진짜 사나이. 그 자음 중에서도 자음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죠? 자음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렇게 자음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여섯 가지 유형의 자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로시브라는 거는 여러분 이게 스탑이라고 또 한다 그랬죠. 근데 좀 관점이 달라서 그렇죠. 왜 플로시브라 그랬는지 여러분 익스플로드라는 단어 있잖아요. 플로드. 폭발. 파열음이라 그러고요. 스탑은요. 이걸 스탑은 막는 거니까 조금 더 거창한 용어로 쓰면 폐쇄음이라고 돼요. 파열음이나 폐쇄음은 같은 거예요. 그죠? 용어만 어때요? 플로시브를 쓰면 파열음. 스탑을 쓰면 폐쇄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 뿐이고 그리고 프리커티브는 여러분 말 그대로 여기 프릭션 마찰 프릭션 프리커티브 그렇죠 마찰 그다음에 애플리킷은 파찰음 이거는 여러분 스탑하고 프리커티브의 혼합 형태죠 혼합 형태 그러니까 이렇게 스탑에서 어디로 스탑에서 프리커티브로 가는 거예요 그 중간에 요 단계 누가 있습니까 사실은 요 단계 애플리킷이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이 발음 경험 보더라도 알겠지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트는 여러분 스탑이고요. 요거는 마찰음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결국 스탑에서 프리커티브로 가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트는 뭐라고요? 스탑. 요 쉬 요거는 여기도 있지만 얘는 요 쉬는 여러분 프리커티브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트하고 요 쉬가 이렇게 합쳐진 거죠. 합쳐져서 요 음이 나온 거고요. 얘하고 얘하고 합쳐져서 요 음이 나오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 중간 단계에 있는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자질적인 측면에서는 이 애플리킷은 스탑에 더 가깝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탑에 더 가깝다. 그러니까 스탑하고 같이 취급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세 개를 뭐라 그러죠? 세 개를 제가 방금 전에 진짜 사나이 얘기했죠. 진짜 자음 같은. 근데 요거를 용어로 어떤 용어로 쓰냐면요. 저해음. 저해, 방해란 뜻이죠. 방해음. 뭐 이런 말씀입니다. 혹은 장애음이라는 말도 쓰고요.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이 자음의 속성을 드러내는 뭔가 공기의 흐름을 뭐하는 저해하고 방해하고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용어들을 막 만들어냈어요. 저는 저해음이라고 지금 여러분 했습니다. 방해음도 좋고요. 장애음도 좋습니다. 공기의 흐름에 대한 저항 뭐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예, 옵스트런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건 당연히 이제 옵스트런트가 아닌 건데 요거는 이제 공명음이라고 얘기해서 소노런트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소노런트. 근데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여기 전부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건 전부 다 보이스 리슨 없고 보이스트만 있다 그랬어요. 요게 특성입니다. 소노런트는 여러분 뭐라고요? 보이스 리스가 없어요. 보이스트만 있습니다. 요게 이제 포인트죠. 자, 네이절 리퀴드 글라이드를 합쳐서 뭐라 그럽니까? 소노런트라 그럽니다. 이거는 약간 자음의 성격이 없는 건 아닌데 조금 어때요? 좀 자음보다는 자음을 좀 여러분 사나이 약간 이제 진짜 사나이 센 사람 강한 자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사실 뭐 남자 사나이라고 강한 건 아니지만 저처럼 이렇게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온몸이 저는 뭐 몸속은 되게 안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말이 많고 뭐 하는 것 같지만 몸속은 뭐 각종 병이 좀 있습니다. 혈압도 높고 뭐 아시죠? 뭐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에다가 당기도 좀 이제 높은 편이고 이번에 검진을 받았는데 그런 경우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이게 음성하다 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몸에 대한 얘기잖아요. 몸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 몸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공감을 좀 받고 싶은데 여러분들 젊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자 어쨌든 여러분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이 네이저 리퀴드 글라이드는 덜 자음적이다. 이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떨 것 같아요? 아, 이제 점점 자음, 진짜 사나이에서, 진짜 잠에서 멀어지는 그런 이제 행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아마, 요, 글라이드라는 여러분, 요, 우리 흔히 반몸, 세미 바울이라고 하는, 세미 혹은 또 컨소넌트, 반자음이라고도 하죠. 반모음이니까 당연히 반자음이기도 하죠. 요, 여러분, 우리가 예스 할 때,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발음 결은 요거. 그쵸? 예. 이거 발음 거의 이거 얘랑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이? 이 같은 거거든. 거의 같죠? 발음이. 그쵸? 물론 같은 건 아니지만, 얘는 모음이고 얘는 글라이드, 자음이지만. 같은, 어쨌든 이것도 여러분, ES잖아. 그래서 합쳐서 그냥 yes. 이렇게 하는 거잖아. ES. 그죠? yes. 거의 모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또 인식이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정리를 하면 이렇게 obstruent, 그다음에 sonorant 이 자음표 가지고든지 이렇게 막 뭔가를 이표 가지고 여러분이 좀 분류를 해 주시고 이렇게 암기도 해 주시고 하면 좋습니다. 다 자음표 표 가지고 하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흐리지만 파워포인트를 그래도 쓰는 겁니다. 원래 파워포인트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안 쓰기에 또뭐 하더라고요. 이게 음성학 음로는 요 파트는 특별히. 자,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와서 옵스트런트는 유무성이 존재하죠. 확인해 볼까요? 유무성이 존재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진짜 다 유성무성 전부 다 있죠, 그죠? 아까도 얘기했죠. 여기서는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무성음, 보이스리스 사운드가 없어요. 맞죠? 그게 이제 포인트죠. 자, 그 지점 반드시 이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얘를 공명음이라고 하는데요. 레조네이트라고 해서 이 몸속에서 공명, 울림이 있는 소리라는 얘기. 사실 정의만 보면 이 별로 이렇게 와닿진 않을 건데 정의만 보면 그 공명이 있는 가장 여러분 대표적인 소리가 바로 바울이에요. 맞죠? 아, 예, 이요. 이게 바울이잖아요. 그죠? 이 가장 중요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모음이라고 하는 아예 이요인데 이거 다 공명이 있습니다. 그죠? 몸 이렇게 발음을 하면 울리죠. 몸 안이. 그죠? 뭐 그래서 공명음이라고 하는데 자음 중에서도 이런 애들은 전부 다 공명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명음이라고 한다. 근데 이건 솔직히 조금 음성학적인 차원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가야지 좀더 느낌이 올것 같아요. 이 네이저는 그나마 좀 공명이 있는 것 같죠. 콧소리라 그래서 약간 좀코 부분이 이렇게 울리잖아, 그죠? 몸이 울리니까 뭐 이거 공명이 돼. 근데 약간 이 리퀴드는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거 그거는 어떨 때는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게또 좋을 때도 있습니다. 자꾸 이해하려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려 그러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지점도 있어요.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최대한 임용시험에만 입각해서 최대한 그것만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가는 스타일이지만 그래서 사실 저는 다른 얘기는 잘안 합니다. 좀더막 좋은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좀 학문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왜 없겠습니까? 많은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비효과적이다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저도 이제 막
초창기에는 강의할 때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임용 강의 이제 한지 10년이 됐는데요. 처음엔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여기가 무슨 학교니, 대학원이니, 뭐 이런 거. 그거 네 집에서 해라. 아니, 집이 아니에요. 집이 아니라, 그거 네 학교에서 해라. 집은 아니고요. 네 집에서 뭐할게 없죠. 집에 가면 뭐할게 없죠. 네 학교에서 해라. 대학원에서는 해라. 이런 얘기도 듣고요. 별 얘기 다 이제 들으면서 포인트 되는 것만 딱 해줘야지 맞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느끼실 겁니다, 아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한테 또 많이 이제 피드백을 주시리라고 또 제가 기대를 하고요. 예. 자, 그러면서, 예,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그죠, 순우노트. 자, 요거 이제 당구장 표시에 있는 1, 2, 3가 나름대로는 한번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되고. 자, 이게 이제 표에 있는 건데, 이걸 이렇게, 한번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이제 되는 게 나오겠지만, 이제 그동안 이제, 예, 자음표도 보여주고 제가 이제 했죠. 그래서 쭉 여러분 이렇게 보면, 입술에서 그 다음 입술 뒤,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여기 입술이 맨 앞에 있죠. 제가 약간 돌출형인데, 예, 딱 확실하죠. 예, 그러면서 이빨이 뒤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바로 뒤에, 엘베올라 리치, 이빨 바로 뒤에, 엘베올라 리치라고 이렇게 좀 약간 딱딱한 부분이 바로 뒤에 있을 거예요. 그죠? 윗 이빨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랫이빨 말고요. 윗 이빨. 그 엘베올라 리치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팔레트라고 이제 우리 구개 구개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입천장이라고 이렇게 천장을 구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입천장을 구개. 천장은 보통 개라 그러죠. 개 덮개 할때그 개자 쓰는 건데 어쨌든 구개. 근데 경구개라고 보통 하드 팔레트라고 하고 요건 소프트 팔레트. 아까 얘기했던 벨럼 있었죠. 영구개. 이건 좀 부드럽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혀를 천장을 한번 위 천장을 쫙 한번 혀로 이렇게 좀 약간 이상한 짓 같지만 쭉 한번 이렇게 쑥 혀로 한번 훑어보시면은 조금 안쪽은 좀 부드러워요. 그래서 약간 소프트 팔레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글라티스는 아까 얘기했던 그 성대 후문, 그죠? 그 성문이라는 그 보컬 코드 여기 오프닝을 얘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거에 맞게 이제 여기 있는 명칭들을 여러분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이게 바로 소리의 뭐죠? 지금 여기 있는 게 소리의 명칭들입니다. 여러분. 그쵸? 아무튼 소리의 명칭들. 아. 덴탈이죠, 뭐. 그죠? 여기. 되셨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약간 조금 이제, 애매한 게 이제 이런 지점, 어디가 좀 애매하냐면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도 그, 이 오픈 오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냈잖아요. 그죠? 얘가 텐스냐, 렉스냐. 그러면 얘도 애매한 지점이 있어요. 그죠? 이게, 이, 엘베어 팔레탈은 팔레탈 아니야? 뭐 이런 거. 얘는 엘비올라랑 좀 가깝잖아. 뭐 이러면서. 이런 지점도 물론 있지만, 그런 것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크게 문제제시되는 지점 없어요. 아까 그, 이완 모음 이때, 이거는 분명히 문제제시되는데, 쟤는 뭐 그렇게 여러분 크게 문제시 삼을 필요는 없고요. 예. 어쨌든 간에, 여기를 여러분들이 그냥 유연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요 지점은. 그래서 어쨌든 엘비어, 여러분, 팔레트리 어떤 게 엘비어 팔레트리죠? 여기 이제 순서대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음들이 다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이런 거. 그쵸? 이렇게. 여기 E나 여기 Y 기호가 있는데 뭐 같은 거고요. 요게 이제 여러분 거기서 팔라탈 글라이드라고 이제 아까 이걸 이제 글라이드 표에 자음표에 이제 글라이드가 이제 있을 텐데 글라이드라고 하는데 잠시 이제 일단 이렇게 연결만 딱 시켜주세요. 지금은 우리가 뭘 하는 거죠? 플레이스를 하는 거니까 지금 매너로 하는 게 아니죠. 매너 글라이드는 매너에 대한 용어죠. 매너의 측면에서 바라본 용어죠. 이건 지금 이제 위치에 좋은 위치잖아요. 지금 우리 플레이스에 대한 거잖아요. 입술에서 성문까지 이게 성문이니까 입술에서 성문까지 여기 입술에서 쭉 성문까지 그러면서 여기 이제 벨라 요것도 이제 벨라예요. 벨라 글라이드가 되겠네요. 얘둘다 글라이드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벨란 전체가 다 벨라다. 요거 이렇게 글라탈 사운드다. 예, 요거는 H는 글라탈 프리커티브 이거는 글라탈 스탑이라고 하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쭉 뭔가를 지금 보시긴 보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도 한번 봐야 될건 뭐냐면 여러분 뭐흐 사운드는 알 거예요, 그죠? 흐는 알 거고 이것도 여기서 이 항상 이 글라티스 이 성대하면 이 지점에서 이제 여기서 관여해서 여기서 막힘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아까 프리커티브라고 그랬습니다만 글라탈 여기서 마찰이 일어나는 거죠. 요 성대에서 이게 닫힐 때 여기서 이제 한번 하면 대충 여기서 조금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여러분 글라탈 스탑이라는 요거는 이 보통 우리가 버튼 발음할 때 그죠? 버튼 발음할 때 요걸로 한번 발음 한번 해보시려고 하면 돼. 여기서 뭐가 요 성대를 요거를 이렇게 한번 근데 여러분 이게 잘안 되시죠? 성대를 이렇게 한번 하는 거. 그러면 이 발음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발음이 좋지 않다. 뭔가를 해도 그냥 이론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기서 하여튼 그죠? 마운틴 듀라는 음료수 아시죠? 발음을 빨래면 어떻게 되죠? 만두가 됩니다. 마운틴 듀. 그죠? 이게 약간 성모파 발음이 그래요. 하여튼 저는 이런 걸좀 좋아합니다. 이런 걸 제가 많이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사실 너무 따분한 얘기이기 때문에 아주 쓸데없는 얘기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이 여기까지는 확실히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를 하셨다고 보시고요. 여기 당구장 표시가 있어요, 여러분. 자, 여기서 또 쓸데없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오늘 많이 하는 것 같아갖고 이 코로널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코로널. 여기서 이제 한번더 얘기하면 이제 이건 되게 혼날 수도 있는데. 맥주 코로나 아니 같은 어원입니다 사실 어원은 같은데 맥주 중 멕시코 맥주 중에 코로나라는 맥주가 있습니다 거기 그림이 나와 있어요 태양의 그 불꽃 사실 그거거든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코로나 현상이라 그래갖고 그 태양의 그 바깥 그맨 바깥 이제 맨 끝에 바깥 영역을 코로나라 그래요 거기 이제 빛이 팍팍 나는데 그 코로나가 또 그런 맥주도 그렇게 그걸 표현해놨어요 그 그림으로 살짝 이렇게 그래서 코로널인데 그럼 그거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크게 관련은 또 없겠죠, 당연히. 그런데 설정음인데, 설정음인데 문제는 설정. 이 정이라는 뜻이 여러분 그말 그대로 뭐 이렇게 좀 뾰족하다라는 어떤 느낌 있죠? 정해서 그런 어떤 우리 뭐 정상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게 정자가 사실은 뭐냐면은. 여기도 이제 있지만 여기 이제 보시면 팁이나 이 블레이드 이게 여러분 요 텅팁 하면 여러분 혀끝이고요 블레이드 하면 혀 날이에요 날이 끝하고 날은 다르죠 혀끝은 당연히 여러분 혀그끝 있고요 날은 살짝 고 이게 이제 당연히 이게 혀면 여기 혀끝이겠죠 혀 날은 이제 요 부분 요게 혀 날이에요 이게 되시죠 요게 혀끝이면 요 정도는 혀날 그죠 그러면은 근데 요 부분이니까 어때요? 대충 그냥 뭐 혀의 하여튼 끝부분 정도, 앞부분이죠? 앞부분 정도, 프론트 정도. 그 정도가 관여해서 나는 소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혀끝이 이렇게 엘베올라 리치나 이렇게 팔라틀 이런 쪽에 이렇게 접근해서 나는 소리다 이거예요. 왜냐면 걔네들이 이제 혀를 가지고, 혀끝을 가지고 낼수 있는 소리는 그런 소리거든요, 사실은. 그쵸? 입술로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혀를 가지고 할수 있는 소리.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끊어서 여기 지금 나와죠. 인터덴트까지. 그래서 여기 인터덴트부터 여기서부터 쭉 가서 어디까지? 보시면. 자, 중요한 거는 여기 엘비어 팰레터리 있는데 여기 지금 하나 더 추가할게요. 여기 지금 문제 하나가 더 있어. 우리 교재도 그렇지만 여기 제가 일부러 공간을 띄워놨습니다. 왜 띄워놨냐면 여기 누굴 넣으려고 했냐면 얘를 넣으려고 이제 해놨습니다. 요, 바로. 리트로 플렉스. 권설음. 권설음이라는 건 여러분 요 사운드인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 이 사운드하고 여러분 같은 사운드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같은 사운드는 아닌데 그냥 R 사운드 아시죠? R 사운드인데 권설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혀를 이제 이말 권자거든요. 말아서 혀를 이렇게 마는 거예요. R 사운드가 그렇게 나지 않습니까? R 이렇게 할때 보면 여러분 말죠? 롱 하면서 이렇게 말죠. 발음은 항상 안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대한 뭐 말아서 제가 지금 내는 소리를 한 거거든요. 롱할 때. 그래서 그 권설음이 요 지점에 들어가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권설음을 얘를 리트로 플렉스를 이 팔레탈에 넣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여기 엘비어 팔레탈에 누가 있습니까? 엘비어 팔레탈에? 아니, 엘비어 팔레탈이 아니라 여기 엘비어 사운드에 누가 있냐면 여기 있어요. 알이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요건 여러분 혼동하지 않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게 R 사운드가 엘비올라 사운드이기도 하지만은 이 권설음 조금 더 혀를 더 이렇게 더,
더 말아 제끼는 경우에는 어때요? 그러면 그 건설음이 돼요. 약간의 방언의 차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런 소리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 지금 해놓은 거예요. 우리 교재에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건설음이다. 어쨌든 요 건설음 뒤에는 누가 나오죠? 그럼 결국은 건설음 뒤에는 그 표상에도 보이지만 그 팔레탈이 나와요. 근데 거의 팔레탈이나 리트로플렉스는 요 리트로플렉스는 거의 팔레탈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팔레탈이다. 그러니까 R 사운드도 약간 애매한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R 사운드를 엘비올라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또 뭐예요? 팔레탈입니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것도 아마 음영시험에 약간의 뭐 문제점으로 해서 뭐 나올 수 있는데 딱히 그거 가지고 뭘 낼까 싶어요. 뭐 데이터만 좋으면 저도 이제 사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문제를 막 이렇게 구성하거든요. 데이터가 있으면 좀 데이터가 뭐 딱히 없더라고. 그거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찾을 거 아니에요. 약간 좀 애매해서 그래서 좀 임용하고 조금 이렇게 맞나 싶기도 하고 뭐 하여튼 제가 많이 연구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지점 아까도 제가 기출 분석하면서도 그런 문제가 되는 지점을 시험 문제 내듯이 저도 이제 이런 지점을 계속 생각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결국은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여기 요게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 쭉 코로널이다 그 혀 끝이나 혀날을 가지고 여기 있는 액티브 아티큘레이터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 교재에 보시면 거기 야 교재를 진짜 간만에 봅니다 그죠? 이제 교재를 요약한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교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뭐 신교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거기 이제 표에 보시면 15페이지인데요 이제 새 교재의 15페이지 거기 테이블 2죠 거기 액티브 아티큘레이터 패시브 아티큘레이터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어떤 느낌입니까? 이 아티큘레이터는 여러분 조음 기관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조음자. 조음자나 조음 기관. 그 발음 기관. 막 같습니다만. 그럼 액티브라는 건 당연히 뭐예요? 이제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뜻이고요. 패시브는 당연히 안 움직인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겠죠, 여러분. 그죠? 한번 보시면, place of articulation에서 bilabial 옆에는 패시브 아티큘레이터는 없대요. 왜 그럴까요? 두 개의 입술을 이렇게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움직인다 이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 보시면 돼요. 레비오 덴트는 어때요? 레비오는 이제 입술이고, 그죠? 입술. 근데 이건 어디 입술입니까?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아래죠? 예. 네. 그리고 아래 입술, 로우 립. 그 다음에 여러분 덴트는 당연히 이빨인데 윗 이빨. 이게 발음이 여러분 여기 있는 요게 바로 레비오 덴틸이잖아요. 요 발음할 때 어떻게 해요? 윗 이빨하고 아래 입술을 이렇게 하죠. 그럼 어떤 게 움직이죠? 입술이 움직인가요? 이빨이 움직이나요? 이렇게 해놓고, 대충 벌려놓고? 이렇게 하나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죠? 저 과장도 표현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죠? 이빨로 이렇게 했는데 좀 이상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발음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리면서, 입술을 올리면서 나와야지, 그죠? 이렇게 올리면서 나와야지, 진짜. 내리면서 이게 안 되는 억지로 지금 하는 겁니다 억지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뭐 너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한번 이렇게 한번 실험도 한번 해보고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험상으로도 또 이해를 하면 더 잘 이해가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뭐 이거 쭉 한번 액티브 아티큘레이터하고 패시브 아티큘레이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많이 한 거죠 지금 자 이제 매너가 나오죠 매너 우리 교재도 보면 이 간극이라는 퍼처라는 게 나오거든요 16페이지에 여러분 거기 figure 4에 거기 나와 있는 게 여러분 이게 뭘 나타내는 것 같습니까 이 화살표하고 그 파란색 화살표라고 화살표가 있죠 교재에 그 밑줄이 있고 그죠 줄이 이렇게 있고 화살표가 있고 이게 여러분 뭘 나타내는 것 같습니까 간극이라는 표현인데 이 어퍼처가 그죠? 어퍼처 간극 뭘 나타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썸에다가 하트 표시를 치고 그 썸 리스트릭션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예요 썸 리스트릭션 그러면 여러분 스탑이라는 거는 이 푸트크 요 스탑은 바로 어떨 것 같아요 간극이 지금 있나요 간극이라는 건 틈을 얘기하는 거죠 간극이 있습니까 없죠 지금 그럼 이거는 여러분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간극 아까 얘기했던
그냥 리스트릭션이 아니라 무슨 토럴 리스트릭션이 되는 거죠. 맞죠? 토럴 리스트릭션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옆에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프리커티브. 프리커티브는 확실히 이 마찰이 되려면 조금은 열려 있어야 돼요. 그죠? 마찰이 되려면. 완전 닫으면 안 되겠죠? 좀 열려 있어야 되니까, 대신 쬐끔 열려 있어야 됩니다. 맞죠? 쬐끔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뭐 약간 리틀이라는 단어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열려 있어야 됩니다. 리틀. 근데 리틀보다도 조금 더 열려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이지만, 어쨌든 자음이니까. 그래서 프리커티브는 마찰음인데, 이건 조금 열려 있는 걸 여러분이 표에서 확인해 볼수 있죠. 우리가 이 16페이지에 있는 그 여러분, figure를 보면서 좀 느낌이 옵니다. 그러면 approximant는 뭐죠? approximant. 여기 밑에 이제 approximant가 있습니다. 여러분, stop하고 applicate을 같이 보시고, 예. 그다음에 approximant는 liquid하고 glide가 있습니다만, L하고 R, 아까 literal flex까지 합쳐서 L하고 R이 이제 liquid예요. liquid는 여기 안 써놨는데 유음이라고 하죠. 흘러갈 U자에 흘러가면서 나는 소리. 그래서 유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얘는 이렇게 literal flex라는 이제 용어로 쓰기도 하지만 요 L은 아까 우리 문제 풀 때도 뭐 dark L, clear L 얘기했는데 lateral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설측음이라 그래서 L을 가지고. 예. 설측이라는 게 여러분 그 측면, 혀의 그 측면, 양쪽 측면으로 공기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나는 소리야. L 사운드 발음할 때 그렇게 나요. 혀의 양쪽 측면 있죠. 혀가 있으면 양쪽 측면으로 공기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는 소리 나요. 그죠? 발음을 해보시면 뭐 그런 느낌이 조금 들 정도만 될 거예요. 아마 근데 뭐확 느껴진다기보다는. 자, 그래서 설측, 측면 그 측자예요. 자, 어쨌든 두 개의 리퀴드하고 이 글라이드를 합쳐서 프록시먼트라 그러는데 이 프록시먼트는 여러분 근접음이라는 뜻이죠. 근접음. 이 근접음, 이 근접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접이라는 건 뭐가 뭐에 근접하다 이렇게 AB, AB가 있어야 두 개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뭐겠죠? 지금 이 표에 보시면 이제 나오죠. 나름대로 그래도 얘도 어때요? 예. 두 개의 아까 액티브 아티큘레이터하고 패시브 아티큘레이터가 그래도 어때? 근접하는 거야. 근데 근접하는 것보다 누가 더 어때요? 이 프리커티브가 조금 더그 간극은 더 어떻다는 거야? 더 좁다 이거예요. 그 근접음은 좀 어떻고요? 조금 그래도 그 프리커티브보다는 조금 더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도 용어는 무슨 용어를 쓴다는 거죠? 프락시먼트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용어 가지고 이렇게 막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셔야 돼요. 저건 그냥 어떨 때 보면요. 근접하니까 막 거의 뭐 붙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 저건 그냥 고유의 용어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근접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바로 간극의 순이에요. 이거는 간극이 없고, 이건 쬐끔. 이거는 요거보다 조금 더 열려 있고, 얘는 뭐 완전히 확 열려 있죠. 그죠? 파울은. 요런 관계를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리고 거기 계속 여러분 교재에도 있지만, 예. 스탑 애플리킷 요거 같이 취급해서 이거는 뭐 거의 뭐 애플리킷도 트로 시작해서 쉬 트쉬잖아 트쉬 쉬 트쉬 트쉬 쉬 이렇게 되거든요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결국은 트로 해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얘도 간극이 없는 거예요 사실 물론 나중엔 좀 이렇게 쉬 하면서 열리겠지만 일단 막혔으니까 없다 프리커티브는 마찰 음이니까 조금 있고 그다음에 네이절 네이절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네이절도 네이절도 좀정 있는데 네이저 스탑이라고 써놨네요 또 옆에 얘도 구강 안에서는 막힙니다 그죠 맞죠 네이저 여러분 이 사운드인데 구강 안에서 막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이 마음 해보세요 발음 마음 그죠 막고 있잖아 입으로 그죠 막고 있잖아 그죠 마음 할때 스타트부터 어때요 이렇게 하면서 마음 하죠 이게부터 막는 거야 이게부터 공기를 이렇게 올라오는 공기를 처음부터 막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올라왔어요. 그걸 막은 거예요. 안 올라온 것 같죠, 근데. 안 올라왔는데?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시간차인데, 아, 이게 좀 느끼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마음 하는 순간, 입술이 이렇게 두 개가 딱 이렇게 하는 순간에 이미 공기를 팍! 순식간에 그냥 여기까지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는 거야. 그쵸? 그래서 스탑이에요, 여러분. 아주 이게 미묘한 건데, 이제 많이, 뭐,
해보시면 좀 약간 느낌이 이제 올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관계로 여러분들이 요 간극, 요게 바로 이제 매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아, 매너는 이런 거구나. 이 어퍼처하고 좀 관계가 있다. 원래 방식이라는 뜻이죠. 방식. 조미 방식. 근데 무슨 방식입니까, 결국은? 이제 알겠지만. 간극의 방식이다. 그죠? 간극의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 맞죠? 방식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방해를 받는 방식이야. 근데 어떤 식으로 방해를 받냐 이거죠. 많이 받냐? 적게 받냐?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토어를 아까 토어 리스트릭션 아니면 뭐야? 파셜 리스트릭션 아니면 예, 그냥 아예 노 리스트릭션. 노 리스트릭션이 바로 뭐예요? 방해가 없어. 모음이죠, 모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관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제 화름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다른 음들은 뭐 여러분들이 뭐잘 아신다고 여겨지고 설탄음도 제가 이걸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설탄음도 아까 얘기했죠? 제가 It could be better 뭐 이거 하면서 약간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워터 발음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그냥 워터 이거 발음할 때랑 그다음에 워러 이거는 지금 제가 후자로 발음한 게 바로 설탄음이죠. 요게 요런 기호를 쓴다는 거죠. 설탄 탄자가 여러분 한번 친다는 얘기예요. 가볍게 탁 치는 걸 탄이라 그래요. 그래서 설탄음 이렇게 이게 한자어로 또 쓰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건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냥 플랩 하면 이해하면 되죠. 요렇게 요런 기호를 쓰더라. 약간 뭐 요렇게 요런 기호도 쓰기도 하는 사람 있는데 약간 그죠? D 같은 느낌이에요. 그것 때문에. 자, 활음은 여러분 말 그대로 이제 이게 활자 하면 생각나는 게 활공이죠. 활공하는 음이에요. 활공이 여러분 뭐죠? 미끄러지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자기 혼자 쓰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yes 할 때도 어때요? 이게 이거 다음에 뭐가 나오죠? 발음기로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 뒤에 있는 모음으로 뭐예요? 미끄러지듯이 활공한다. 그래서 활음이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리퀴드는 아까 얘기했지만 설치금, 그러니까 흘러가듯이 물이 흘러간다. 흐를 유자로 써서 근데 사실 어떻게 흘러가는 거죠? 혀의 그 양측면으로 흘러가듯이 흘러간다. 그래갖고 이걸 유음 이렇게 해놨어요. 어쨌든 막 용어들은 막뭐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그 음을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어떤 용어를 쓰지만 우리는 그냥 적당히 여러분 그냥 이 정도로 이해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이제 매너까지 했기 때문에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그죠? 플레이스하고 매너를 가지고 뭘 만듭니까? 그게 아까 세 번째 관문에서 이제 자음을 거의 다 만들어낸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또 다른, 예, 요거 가지고만 이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또 다른, 클래스를 좀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음성학에서 요구를 하네요. 그죠? 자, 그러면, 포네틱 클래시스 또 나오죠? 이렇게 컨소넌트 클래시스 여러분 이 비지소금이라는 건넌 컨티뉴언트 컨티뉴언트가 지소금이죠. 지속적으로 열려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지속적으로 열려 있는 음이 얘거든요. 그다음에 비지소금은 얘고요. 그렇죠? 해놨는데 지소금은 여러분 이게 지소금 맞아요? 스하고 즈를 발음해 보시면 지속적으로 물론 이게 리스트릭션이 어때요? 좀 그게 좁게 이렇게 예, 돼 있지만 스 발음할 때처럼 스 한번 발음해 보시면 알죠? 스 즈는 발음해 보시면 계속 열려 있어요. 어쨌든 간에 공기는 계속 마찰되면서 계속 입 밖으로 그죠? 구강 밖으로 계속 빠져나오고 있죠. 종이 있죠? 그냥 한장 종이를 이렇게 딱 들고 스하고 즈할때 이거 움직여야 돼요. 스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지금 제가 좀 과장되게 이제 더 해야 되는데 예,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 열림을 증명하는 그런 것이 될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기초적인 열림이죠. 그런데 만약에 비지소금 이거는 여러분 1회라도 막힘이 있으면 다친 적이 있으면 무조건 비지소금입니다. 그래서 네이절도 스탑이죠. 한 번이라도 막히잖아. 어디서? 당연히 코 속에서는 안 막히고 구강이잖아요. 아까 맘 했잖아. 맘할때맘 무조건 막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비지소금이 되는 거죠.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어차피 이 스탑하고 애플키스는 여러분 충분히 뭐예요? 충분히 비지소금 맞죠? 그지? 이거는 그냥 닫힌 음이잖아요. 그죠? 비지소금이죠. 확실하게. 근데 네이절도 그렇더라. 자, 옵스트런트는 이제 우리 이전에 했었습니다. 그죠? 저음 진짜 사나이처럼 진짜 자음이다. 그래서 세 개의 스탑, 애플키트, 그다음에 프리커티브 이세 가지가 있었고요.
이 저예임의 또 특징은 뭐죠? 여기선 지금 공명음은 유성만 존재한다 그랬는데 이 옵스트런트는 유무성이 존재를 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무조건 유무성이 다 존재하죠. 그렇죠? 이렇게 딱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자음표라든지 한번 보세요. 딱 보고 여러분 유무성이 존재하는가. 우리 이제 교재에서도 여러분 자음표가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부하고 맨 뒤에 이제 모음하기 전에 이제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그 토탈로 보시면 24페이지에도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이제 이거 사실 좀 복잡한데 그죠? 24번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뭐 다른 기호도 많고 막 그래서 복잡하시거나 막 그럴 텐데. 예. 자, 이거 복잡하시면 여러분이 16페이지나 뭐 17페이지를 보셔도 되죠. 자,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무조건 유무성이 존재한다. 이 표로 봤을 때, 특히, 자, 제가 테이블 4를 보라고 이제 말하겠습니다. 테이블 4를 보라고 했을 때, stop affricative, fricative는 무조건 유무성이 존재한다. 지금, 고개를 아니다라고 흔드신 분이 있습니다. 그 누구 때문에? 예, 누구 때문에? H. 그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요. 그죠? 요런 지점이 이제 뭐 임용시험에서 가끔 이거를 출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고민을 이제 한다는 거죠. 흑사운드가 그렇게 뭐또 중요한 사운드는 아니잖아요, 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음운 규칙이든 뭐든 뭐 관계가 되면 갑자기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또 조심스럽게 또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문제화하겠다는 얘기죠, 나중에. 그래서 설명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게 비록 여러분 기본 강의지만. 사실 기본 강의라기보다는 앞으로 계속 이게 연계되는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제가 여기서는 뭐좀 쉽게 하고 그 다음 달에서는 뭐좀 어렵게 하고 이런 게 아니죠. 어려운 걸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연계되는 강의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를 자음이지만 또 비자음적이다 이런 말까지 이제 한번 보고 가야 되겠네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돼서 요거 아까 아 요걸 해야 되겠네요. 그죠? 요게 포인트인데, 콘서넌트를 그죠? 자음성 음이다. 이 자음성 음이라는 게 뭐죠? 이거는 여러분 아까 진짜 사나이랑은 좀 달라요. 이건 그냥 딱 부러지게 자음이다, 모음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콘서넌탈 음을 딱 봤을 때이 넌콘서넌트 이게 중요한데 여기에 이제 글라이드가 들어갑니다. 모음하고. 모음은 당연히 뭐야? 자음이 아니잖아. 근데 글라이드는 왜 여기 집어넣습니까? 바로 요 말입니다. 우리가 제일 애매하게 생각하는 바로 패러독스인데요. 자음이지만 뭐예요? 얘는 모음 같죠, 이런 거. 이 패러독스거든, 이런 말들이, 그죠? 이 뭔가 역설적이고 이게 뭔가 모순되잖아? 그러면 패러독스죠. 그래서 글라이드는 어디 속한다? 이거는 여러분, 넌 컨서넌트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음이지만 모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얘는 요거랑 비슷하고, 얘는 요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 사운드랑. 모음과 거의 같아요. 같은 건 아니죠. 유사하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또세 개의 또 클래스가 있는데 이세 개의 클래스 중에서는 4번은 이미 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설정음인데 설정음 앞에는 여러분 레이비얼이겠어요. 이거 위치예요. 순음 뒤에 바로 누가 설정음이 위치하고 그다음에 누가 연구계음이 위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인터 덴틀부터 어디까지? 리트로플렉스까지다 이렇게. 아까 리트로플렉스 뒤에는 뭐가 나온다 그랬죠? 팰라탈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죠? 팰라탈.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약간 팰라탈에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제가 그런 말까지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우리 교재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딱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설정입니다. 여기서부터 인터덴트리죠 여기. 그러면서 쭉 계속 요거 알베올라. 자, 알베올라 팔레타 그다음에 요거 끝에 맨 끝에 요거. 요걸 한번 이렇게 볼까요, 여러분? 요렇게. 요거는 인트로 플렉스. 그다음에 여기는 요거는 뭐죠? 요 알베올라 팔레탈. 여기 끝에 있는 요 R은 여기 여기서 간다 이렇게. 요거랑 요거랑 되게 비슷하잖아. 그죠? 하나는 이거고. 그렇죠? 하나는 저기 요건데 여기 약간 요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이렇게 점이 있거나 이래요. 우리 교재는 점이 있죠. 그렇죠? 같은 거예요. 요거랑 요렇게 여기는 좀 이렇게 됐는데 뭐 기억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두 개가 그냥 R 사운드다. 근데 하나는 이쪽에 속하고 하나는 이쪽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은근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거의 그냥 같은 위치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거의 같은 위치다. 물론 이제 우리가 자꾸 이론적으로 이걸 분류하려 그래서 이제 이런 경향이 좀 생겨서 여러분 또 혼동을 시키는데 그냥 이렇게만 외워주시면 돼요. 요 취지 요 기점으로 끝에 요게 있고 또 끝에 요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됐죠? 그러면 그러면 좀덜 헷갈리지 않을까. 취지 바로 양옆에 R 사운드 두 개가 딱 오는데 왼쪽 거는 알베올라 이쪽 거는 리트로플렉스 정도 이렇게 혹은 팔라탈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엔트리얼스 전방음 이것도 여러분 위치에서 바이 레비얼부터 어디까지 알베올라까지 이거를 전방에서 나는 소리 이렇게 이것도 이제 플레이스를 반으로 쪼갠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알베올라까지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거의 뭐 이런 거는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뭐 나누는 거긴 하지만 이제 위치를 가지고 여러분 플레이스를 가지고 나눈 거예요. 다시 한번 할게요. 이 코로널이라든지 여러분 엔티리어 이렇게 포스티리어 이런 말은 결국은 플레이스에 대한 얘기다 이거예요. 매너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위치에 대한 얘기지. 위치를 가지고 자음을 분류하는 데 써먹으려고 만든 포네틱 클래스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바이 레벨부터 입술 뒤에 이제 이빨 나오고 그죠? 그다음에 치경 나오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치경 뒤에는 엘비오 팔라탈, 그다음에 팔레탈, 그다음에 벨라, 그다음에 글로탈. 그죠? 벨라도 있죠, 이 안에. 그다음에 글로탈 나오고. 이 글로탈이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벨라고. 그죠? 요거는 이제 팔레탈이 되고 요거는 엘비오 팔레탈이 되고 이렇게. 그 요거는 이제 포스티리어라고도 하고 마이너스 엔티리어라고도 얘기합니다. 마이너스 엔티리어. 이렇게 마이너스라고도 얘기하죠. 이건 플러스 엔티리어라고 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치찰음. 자, 스스. 자, 이거는 뭐 치찰음의 밑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 스즈시취지. 이거는 여러분 뭐죠? 밑에 명사의 복수형 어미를 붙이는 거. 여러분 이거 버그 그죠? 그다음에 버그 버스. 여기에 뭐 붙이죠? 여기 이제 요거 붙이는 거죠. 발음상 붙이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붙이죠? 쓰고 여기는 지죠. 발음상이에요, 이거. 발음. 그렇죠. 전부 다 그냥 뭐 원래 뭐 붙이 다 S 붙이잖아요, 그죠? 여기 물론 ES가 붙지만, 근데 발음은 다 어떻게 나요? 여기 지금 노란색 요거 다 이렇게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그래서 명사의 복수형 어미를 이렇게. 붙이는 환경이 그게 바로 그 은들만 딱 모아놓은 클래스를 바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시빌런트다, 치찰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건 되게 중요하죠 나름대로. 예. 뭐 많이 언급되는 그런 음 중에 하나죠. 너무 문법과 연결이 되니까요. 복수형 어미, 문법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형태론이라고도 하는데 접사죠 사실은 접사. 그죠? 복수형 접사. 그죠? 복수형 어미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죠? 모핌이라고 나중에 얘기할 텐데 플로럴 모핌. 그죠? 그렇게 얘기할 건데 FX라든지 이렇게 얘기할게. 자, 이제 진짜 마지막이죠? 계속 마지막 그러는데. 자, 키포인트 이제 인디 섹션이 있는데 여기 이제 뭐 때문에 지금 이걸 하는 거냐면 여러분 아시지만 다이어 크리틱스 때문에 하는 거죠. 이게 발음 구별 기호라는 뜻인데 이게 조그만 거 있죠? 여기 H 붙이고 이렇게 예? 조그만 거 붙이고 여기 W 여기 요거 때문에 여기 밑에 요거는 사실 동그라미인데요. 자, 요런 거. 이렇게 해서 요런 첨자들을 붙이는데 이거 왜 붙인다? 요겁니다. 음성적 환경에 의해서 변화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러분 뭐예요? 이게 실제로 들리거나 말하는 그런 사운드죠. 이거는 모음은 아닙니까라고 얘기하면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울. 다음 시간에 모음하고 이제 우리 포닝을 배울 텐데 포님 음소인데 음소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하겠지만 음소는 아니다 음소랑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한건 여러분 폰이에요 음성이라고 하는 그죠 물론 음소이기도 또 음소이기도 하지만 그지 그러니까 어쨌든 또 이런 것들을 또 다음 시간에 이제 뭐 다루도록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음들이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이푸 사운드는 바이레비얼 스탑인데 앞에 에스퍼레이티드 그죠? 요거 여러분 팟 그다음에 이제 스팟이 있어. 스팟은 저는 언에스퍼레이티드인데 발음을 한번 해보시면 확실히 이게 발음을 알수 있죠. 팟할 때는 우리나라 발음을 하면 약간 이런 거죠. 팟인데
약간 여기 훗사운드가 들어가는, 제가 여기다 그냥 썼습니다만, 맞죠? 이런 느낌. 팟! 그죠? 팟! 흑자, 약간 훗사운드가 들어가죠? 이걸 에스포레이티드 사운드라고 하죠. 기음이라고 그러죠. 기음, 혹은 대기음,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 약간, 이렇게 끓는 소리. 여기, 여기서. 흐는 여기죠? 아까 했죠? 여기, 뭐죠? 이거, 이거? 성문. 그죠? 글라탈 프리커티브라고 했어요. 흐가. 거기서 끓는 소리가 이제 같이 섞여서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는 소리예요, 사실. 물론 조건도 있습니다. 뭐, 음절초 혹은 어말초에 나오는, 그런 거다라고 또 조건이 있지만, 에스퍼레이티드는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게 아니라 음절초나 어초에 나온다. 어초라는 건 단어 초에. 음절초. 워드, 뭐라 그러죠, 보통? 워드 이니셜리. 그 다음에 실러블 이니셜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어쨌든 그 나중에 이제 우리 음원 규칙할 때또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죠, 그냥? 이거는 스팟이 아니고 여러분, 스팟이죠, 스팟. 그죠, 스팟. 네. 된소리라 그러죠? 한국말로는 그죠? 된소리. 이렇게 발음되죠. 자, 어쨌든 이거는 unaspirated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 흐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죠? 이 보통 뭐 뒤에? S 뒤에. 아니면 S가, 그러니까 S, 뭐, 푸 뒤에 S가 와도 똑같은데, 어쨌든 결과는. 어쨌든 앞에 오든 뒤에 오든 뭐예요. 이때 사운드는, 여러분, 무조건 뭐는 안 된다? aspirated는 안 되고 unaspirated다. 이런 식으로 발음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bilabial, labial 여기 있으니까, 예, 여기 예, 우가 이제 나오는데, 요 우, 예. 풀이잖아요, 그죠? 요거 발음이 이제 여러분 우 발음이잖아요, 그죠? 그 우 발음이 오면 요 푸는 요렇게. 요것도 여러분 아까 제가 이, 얘는 요거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거나 뭐 유나 이거 비슷한 거잖아요, 발음이 우 발음이니까. 그래서 이제 요렇게 요 발음들이니까 요 발음들을 날 때 여기 푸는 요렇게. 요거 붙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마치 이제 어시뮬레이션 같은 느낌 있죠. 얘랑 닮은 음을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서 발음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자꾸 뭐라 그러죠? 음성적 환경에 의해서 이 뒤에가 음성적 환경에 의해서 요 음이 그냥 푸가 아니라 변화되는 걸 지금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이어크리틱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요 J라고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팔라탈. 이거 아까 J는 뭐라 그랬었죠? 팔라탈 글라이드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J, 팔라탈 글라이드. 그럼 당연히 이것도 팔라탈 라이즈 되는 거죠. 구개음화 된다는 얘기인데 푸가 원래는 무슨 의미죠? 푸는 바이레비얼인데 구개음화 되는 거예요. 뒤에 누가 오면, 요런 게 오면. 여러분, 이거 발음 퓨어죠, 퓨어. 그렇기 때문에 이 푸는 어느 성질이 있다? 물론 바이레비얼 성질도 당연히 있지만 예, 이게 변화돼서 얘 뒤에 나오는 요 제이 때문에 팔라털 라이즈드 성향을 띈다. 성격을 띈다. 자질을 띈다. 이렇게 되죠. 마치 동화죠, 동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디보이스트 바이레비얼 네이저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얘가 S가 뭐죠? 이게 여러분 보이스를 냈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돼요? 이건 원래는 보이스트죠? 보이스트가 닮아가는 겁니다. 맞죠? 그쵸? 닮아가서 얘는 원래는 보이스트인데 유성음인데 얘가 얘 때문에 닮아가니까 요거를 어떻게 여기 M에다가 요걸 붙여서 이게 동그라미 붙여서 디보이스트 됐다. 유성음이지만 무성음이 됐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왜 동그라미 쳤는지 아시겠어요? 근데 동그라미 무임승차죠. 그냥 공기가 그냥 그대로 그냥 뭐야 여기를 여기잖아요. 유성 보이스트나 보이스를 쓰는 여기서 관여하는 거잖아. 그죠? 성대에서 그냥 팍 열려갖고 어때요? 그냥 무임승차 싹 지나가니까 무성음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성 무성은 여기서 뻥 뚫려야 돼요. 그래서 슉슉 지나가야 돼. 그래서 동그라미 쳐놓은 겁니다. 점이 아니에요. 오케이. 이 구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대에 사이에 있는 구멍을 저 동그라미로 표현한 거예요. 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음까지 공부했고 여러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여러분 모음과 그 다음에 이제 얘기했던 음소, 포님 뭐 등등을 나가도록 하는데 반드시 여러분 이 음성화 음운론은 복습을 하시면서 이렇게 암기할 거는 암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계속 진도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